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O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까지 전부 다 뿌렸는데, 저희가 모드를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셔서 이제 작성하시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맨 처음에는 사실은 메시지를 갈때 받은 메시지 보통 뿌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전체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서비스에서는 이제 토탈로 올려야 된다. 지금 안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set 토탈로 점 쓰시고 set 토탈로 set 점 set 토탈로 이렇게 쓰시면서 dao.get 토탈로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리스트를 가져오는 걸로 뿌리시면 되십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컨트롤러 하셔야 되겠죠?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를 쪽을 이제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에 지금 이제 DAU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getTotalLow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이제 setTotalLow에서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갑니다. 컨트롤러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이걸 이제 선언을 해 두시고요. 리스트 서비스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소문자 써 주시고요. 그냥 세미콜론 찍습니다.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죠. 프라이빗으로 만듭니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세터를 만듭니다. 세터 퍼블리 쓰시고요. 보이드고 셋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의 제너레이트 게터인 세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는 한 개니까 그냥 치고 있는데요. 셋 쓰시고요.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셋 쓰시고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가로열고 쓰시고요. 여기에 위에 타입으로 동일한 것을 이렇게 변수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를 파라메터로 전달받는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this.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에다가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받은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집어넣는다. 세미콜론 집어넣으세요. 되시겠죠?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사용하실 때 컨트롤러에다 맨 처음에 뭐 했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그 UR 서비스에 대한 URL을 가져오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컨트롤러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세터 만든 다음에 오버라이드에서 썼는데 여기 리퀘스트를 오버라이드에서 만들었네요. 그거까지는 전부 다돼 있어요. 리퀘스트를 전부 다 받아서 오버라이드까지 돼 있죠.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처리하고 이제 JSP 한개 선언해 주고요. 거기에 서비스의 URI가 아니라 서비스 URL 찾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메시지 컨트롤러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보드 컨트롤러가 아니라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실행하고 있고요. 메시지 컨트롤러. 게시판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처리하고 있죠.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 썼고요. 맨 처음에 JSP, 리턴되는 JSP는 null로 썼고요. 그 다음에 URI는 똑같습니다. 리퀘스트에 이거 계속 써줘야 되고요. 근데 이거 계속 써줄 때 URI나 그 서비스 URI를 쓰는 메소드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몇 줄을 더 줄이죠. 계속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 메시지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실행하는데 SQL URI가 지금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나중에는 주석 처리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스위치 케이스 문에 의해서 리스트, CRUD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서비스 URI에 해당되는 것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상답이 찍고요. 슬래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슬래시 메시지라고 쓴 데서 리스트.to 이렇게 들어온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CRUD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뷰, 라이트 폼, 라이트,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딜리트. 뭐 게시판들은 게시판류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다 똑같으시고요. 자, 뷰.두 나중에 이제 하더라도 요거 전부 다 해놓겠습니다. 뷰.두 그다음에 자, 이거 라이트 폼.두 그다음에 라이트.두 그다음에 업데이트 폼.두 업데이트 폼.두
업데이트 점 두, 업데이트 점 두, 그 다음에 델리트 점 두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는 URL입니다. URL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잘못됐습니다라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리스트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리턴했을 때 JSP에다가 이 고로 메시지라는 폴더에 메시지라는 폴더에 리스트.jsp 이렇게 붙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하시게 되고요. 예.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페이지 정보, 페이지와 검색 정보, 페이지와 검색 정보, 정보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페이지 오브젝트, 입고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점 다음에 get instance, 리퀘스트를 넣어주면 이제 페이지 정보나 이런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됐죠? 만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피리어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지금 이제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것 말고 이건 피리어드는 이제 검색에 그 이 공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억셉트 모드가 1번 받은 메시지가 기본으로 써놨네요. 받은 메시지.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받은 메시지로 한다. 아시겠죠? 받은 메시지. 그냥 받은 메시지로 하는 걸로 하시죠. 맨 처음에 메일 같은 것도 받은 메시지를 보기에 만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받은 메시지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시면 메시지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메시지 모드는 받은 메시지입니다. 받은 메시지가 기본으로 선택되는 거죠. 선택된다. 유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걔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러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세팅해 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넘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세팅하자라는 것을 쓰셔야 돼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그냥 내비두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도 담으시면 되죠. 리퀘스트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으셔야 돼요. 리퀘스트 쓰시고요. 점 set attribute 쓰시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저희가 뭘 만들어놨어요? 메시지 서비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메시지 execute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겠네요. execute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세요. com 앱장의 메인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실행하는 거죠.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넘기는 건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딱딱 아는지. 예, 대단히 잘 알아네요. 그래서 이렇게 담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아주셔야 돼요.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아야 한다.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서 써주셔야 합니다. 리스트 담고 페이지 오브젝트 담고. 이해되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는 페이지네이션 때문에 담아셔야 되죠. 담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리스트로 가세요 라고 이제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그 URL이랑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패치 서블릿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인셉션이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메인 부분에 디스패처 서블릿 더블 클릭 여시고요. 여기 이제 다른 건 전부 다 이렇게 쭉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 그 여기 아작스 위로 할게요. 아작스 위로 멤버 있고 저희가 메시지죠. 메시지 맨 처음에 DAU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메시지 DAU부터 만들어집니다. 메시지 DAU 이렇게 해서 DAU를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메시지 DAU 입고로 new 생성합니다. 메시지 DAU를 생성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메시지 서비스인데 리스트 서비스를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요. 리스트 서비스에서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입고로 new에서 메시지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에다가 점 set 쓰시면 여기 DAU가 나옵니다. 메시지 DAU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되시겠죠? DAU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컨트롤러 만드셔야 되겠죠? 컨트롤러.
자, 메시지 컨트롤러를 메시지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컨트롤러 소문자 입고로 new 합니다. 생성해 주세요. 메시지 컨트롤러 생성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서비스를 집어넣는다. 자, 메시지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점 set 서비스 set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해서 리스트 서비스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되시겠죠? 만들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리스트 서비스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이렇게 맵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슬래시 메시지 메시지라고 들어오면 어디 거를 어떤 컨트롤러로 실행하도록 만든다. 메시지 컨트롤러를 실행하게 만든다. URL을 슬래시 메시지라고 앞에 붙이면 돼요. 아시죠? 슬래시 메시지라고 앞에 붙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 이동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 중에 이제 슬래시 컨트롤러 이동이 되고요. 메시지 컨트롤러 이동이 돼서, 그 다음에 슬래시 리스트.2라고 치면, 그러니까 슬래시 노, 그 메시지 슬래시 리스트.2라고 치면, 여기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쓰셔야 되겠죠? 어디다가? 제가 메시지 리스트를 뿌려주는 데다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연결되는 게 어디 있냐면, 저희 이제 데코레이터다가 이제 추가시켜서 만들 거예요. 데코레이터 메뉴 부분에다 만드시면 되겠죠? 뷰스 아래다가, 뷰스 아래, 뷰스 아래다가, 지금 이제, 그 프레이트는 챕터 공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든 게 엄청 많이 만들었죠? 뷰스 아래, 그 다음에 보니까, 데코레이터.jsp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메뉴 나오는 부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왔는데, 여기는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들어가 있죠? 메시지 지금 이미 되어 있네요. 그래서 로그인이 empty, not empty.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으면 이게 나옵니다. 슬래시 메시지 썼고요. 슬래시 리스트.2가 되니까 컨트롤러에서 여기 컨트롤러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실행이 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럼 이제 리스트.jsp를 한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저희 리스트.jsp 어디 폴더? 메시지 폴더 없네요. 메시지 폴더 없으니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메시지 폴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스 아래다 오른쪽 가서 누르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폴더 메시지 엔터 치시고요. 근데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 다른 거랑 비슷하니까 사실은 한 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보드랑 뭐 비슷하지 뭐 이게 어디 갑니까? 네, 똑같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이제 JSP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요. 여기다 리스트.jsp 엔터 쳐가지고 쓰시고요. 자, div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컨테이너 만드는 거죠. 클래스 이거로 상답이시고요. 컨테이너 만드는 게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h2 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리스트 사용하시고요. 탭을 사용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뭐이 정도. 그 메시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달러 쓰시고요. 리스트를 그냥 뿌려볼게요. 쫙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쓰시고요. 여기 이제 메시지 리스트니까 여기도 메시지 리스트라고 쓸게요. 메시지 리스트. 나갈게요. 되셨나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는 받은 사람 중에서 테스트. 받은 사람이 테스트인 사람. 여기 있죠? 테스트. 테스트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 요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불러와집니다. 되시겠죠? 선생님이 두 개인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 이제 일반 게시판 되는데다가 로그인 하시는 거죠? 테스트로 로그인합니다. 테스트. 로그인할 거고요. 1111 로그인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에 해당되는 게. 딴건안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게시판으로 뿌렸습니다. 메시지 메뉴 나오죠?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로컬에서 메시지의 리스트.2가 현재 없대요. 1번, 실제적으로 없다. 2번, 있긴 한데 오류가 났다. 아니면 JSP로 가라는데 JSP가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오류가 나오고 있죠. 콘솔을 보셔야 돼요.
건설을 보셔야 되고요. 야, 이거 오류가 되게 많이 났네. 실행되는 여기 그 실행되는 거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실행되는 거는 이제 보드리 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넘어갑니다. 메시지 리스트에서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모듈에서 썼고 그 페이지 오비트는 잘 이용해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이제 서비스의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드라이버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확인 성공했던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 여기 예, 여기 보시면 리절트 셋 넥스트가 호출되지 않았다. 어디서냐면 오라클 리절트 뭐 메시지 DOE 있네요. 저희가 짠 거. 메시지 DOE에 119번. 클릭하시면 이동한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if 문장 안 붙였네요. 그죠? if 문장. 자, if 문장 붙입니다. if rs가 null이 아니어야 돼요. null이 아니어야 된다. and 쓰시고요. 그 다음에 rs.next 다음 글이 있어야 돼요. next 이게 next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next를 안 하면 넘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되셨나요? 메시지 보세요. 여기서 자 next를 호출하지 않았대요. result set에 next를 호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next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어줬어요. 메시지를 읽으면 70~80%는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로그인 다시 하셔야 돼요. 자바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 로그 아웃이 로그인으로 바뀌고요.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테스트 1111 로그인 하세요. 하시고요. 닫기 사용하지 않은. 자, 메시지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제 그 페이지 URL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예, 이쪽에서 보시면 데이터를 잘 가져왔나 보셔야 돼요. 메시지 리스트 둘 요청을 했고요. 여기 페이지부터 넘어갔고요. 넘어가는 게 널이네요. 널. 넘어가는 게 널. 왜 널이었을까요? 이런 건데. 예. 쿼리. SQL 쿼리도 보셔야 돼요. 지금 SQL 쿼리를 찍어 놓으라고 시켜 놓은 것 같은데. 보드 리스트. 쿼리야 찍으라고 시켜 놓지 않았나 봐요. 제가. 없어. 이러니까 이제 그 찾기 어렵죠. 찾기 어렵고요. 여기 처리 결과 널이 나왔어요. 1번 리턴 되는 게 널인지 본다. 널인지 보드 컨트롤러 말고 보드 그 메시지 뒤에요. 메시지 뒤에 보시면 리턴 되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그 사용해서 쓰는 것 중에서 리턴 되는 것은 리스트에서 여기 리스트가 넘어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리스트가 넘어오는 거 맞고요. 애드를 했어요. 애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 들어가고 있나 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나 보셔야 되고 쿼리도 찍어 보셔야 돼요. 쿼리 SQL. SQL을 안 찍었어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예. 자, 시소를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SQL을 좀 찍어 보고 싶은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DAO고요.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 실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SQL을 좀 찍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플러스 SQL 실행은 잘 실행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처리 결과가 널이잖아요. 그죠? 널이라서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거 할 때는 데이터가 제가 원하는 데이터 잘 넘어갔나 보시는 거예요. 1페이지고요. 퍼페이지 넘버 10이고요. 스타트 로그 0인데 엔드 로그 이거 요거는 계산이 나중에 될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억셉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억셉터가 널이다. 찾아올 리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찾아올 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아, 요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SQL 문장은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어디서 ID를 찾아와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찾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여기 리스트.2일 때 리퀘스트에서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져왔으면 자 ID를 꺼내볼게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고요. set Acceptor에다가 저희가 로그인 부여를 만든 다음에 캐스팅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제가 로그인 부여를 이제 이렇게 로그인 부여로 캐스팅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예, 안 나오네요. 예, 캐스팅해 가지고 쓰시고요. 나중에 볼게요. 세션은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 로그인
로그인 왔어요? 리퀘스트. 로그인. 로그인. 이거 맞죠? 로그인. 인 빠졌네. 아이, 로그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캐스팅 하고요. 여기서 루퀘스트에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 찾아오신 다음에 점 리얼 이게 컨텍스트가 아니라 세션. get 세션인데요. get 세션. 세션. get 세션. 세션을 받아오시는 걸로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세션을 받아오는데 get 세션을 받아와서 점 get 어트리뷰트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제 로그인 이렇게 받으시면 로그인이 받아가지죠. 되시겠죠? 로그인 받아오시고 거기다 점 쓰시면 get id 이렇게 해서 id를 받아오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써서 채워야 돼요. id를 채웁니다. 요거 지금 제가 지금 메시지 사용자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세션에서. 세션. 로그인했으니까 세션에서 가져와서 채워 넣는다. 페이지부터 채워 넣는다죠? 페이지부터 채워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SQL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틀리면 다시 찍힌 걸 보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자, 서버는 다시 돌았고요. 이제 로그아웃이 됐을 테니까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새로고침 F 새로고침 하시고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테스트 하시고 1111 로그인 하십니다. 예, 됐습니다. 메시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가 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이제 보셔야 되죠. 여기 콘솔 데이터도 잘 넘어갔나 이제 보셔야 돼요. 네, 또 데이터. 예, 페이지 오브젝트 데이터 1페이지고요. 넘이고요.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는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또 이렇게 쭉 가보시니까 저희가 키워드 그다음에 억셉터 테스트 나왔죠? 테스트 모델은 1입니다. 1로 해당되고요. 데이터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 데이터 메시지 부여. 잘 나왔네요. 부여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죠? 잘 나오고 있는데 JSP 쪽에서 컨트롤러에서 보니까 데이터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JSP에서 return JSP를 해야 되는데 return null을 하고 있네요. return JSP. JSP로 안 가는 이유가 뭐 이렇게 JSP 정보가 틀렸다. 정보도 맞아요. 메시지의 리스트 점 JSP. 그러면 null을 return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데이터 좀 찍어보자는데 브라우저에 데이터 좀 찍어보자는데 안 나와요. 아이, 나쁜 놈 새끼. 좀 찍어주지.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보드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로그인을 다시 하는 거죠. 로그인을 또 한다. 예, 로그인 무작위 해야 되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귀찮으시면 이제 강제 로그인이 다된 상태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로그인은 이쪽에 들어가 강제 로그인 시켜버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자, 메시지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쭉 나온다. 아시겠죠? 이걸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돌려서 데이터 표시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메시지 리스트 나오는데 메뉴가 안 나오죠? 메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이트 메시지를 사용하는 그이저 뭐야? 레파이토리 아니다, 레파이토리 아니고 데코레이터.xml에 등록을 안 해서. 메시지 등록을 안 했죠? 메시지를 등록을 해서 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자, 메시지라고 써도 좀 이제 적용을 시켜줘, 이제. 메시지라고 써도 적용을 좀 시켜주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등록을 시켜주시고, 예, 뭔가 이제 움직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메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메뉴가 나와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성공했어요. 되셨나요? 예. 리스트 뿌리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등록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 그 메시지 하는 것만 아작스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요것만 이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